자, 선수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이제 오늘 올려놨는데 최근 3년을 했더니까 이제 그 기출 문제가 120 문제라 통계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최근 4년으로 넓혔더니까 이제 200 문제예요. 딱200 문제. 그래서 이제 그200 문제는 이제 통계가 딱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세하게 미세하게 보면 요즘에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는 거의 그전에는 13대 7이었는데 요즘에는 12대 8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대 8. 원래 법원직은 12대 8이거든. 근데 소방직은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직은 이제 이 근현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국가고시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이제 13대 7이었는데 지금 작년 올해는 12대 8로 좀 옮겨진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1단원은 뭐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그다음 이제 대단원 2, 대단원 3. 자, 여러분 고대. 자, 고대 세 문제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네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세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고려. 자, 세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 8개 대단원이 있지만 이 8개 대단원 중에서 제일 비중 있는 데는 대단원 2와 대단원 3이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는 어떠냐? 아이고 내가 올려놓은 그 프린트 보시면 돼. 조선 시대는 합쳐서 다섯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쳐서 다섯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개화기는 2.5 문제입니다. 2.5 문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무조건 세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최근 3년, 4년 동안을 보면 현대사는 무조건 두 문제입니다. 알겠죠? 거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찰 기출 풀다 보면 이제 헷갈리죠. 경찰 기출은 대단원 1에서 두 문제 내거든요. 그런데 국가고시센터는 그런 적 없어요. 거의 한 문제만 냅니다. 한 문제만. 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대단원 1은 중단원 두 개죠. 자, 중단원이 두 개인데 선사시대에서 이제 다섯 문제가 나왔고요. 이건 이제 국가고시센터 기준이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은 일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 어떻습니까?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혹 가다가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고대 정치. 이 고대 정치는 어떠냐?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삼국 시대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단일 주제로 말하면 가장 이 출제 빈도가 확실한 데가 삼국 시대야. 알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남북국 시대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반적으로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 중에서 한 3대 7 정도로 발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의 비중을 갖고 여기에 편제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자, 고대 정치 끝까지 나간다. 됐죠? 자, 지금부터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기출 같은 경우에는 혼자 풀어도 되죠. 뭐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또 현장은 나름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매주 한 150문제에서 180문제 정도 이제 뭐 같이 나가면 뭐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인강으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가 틀린 문제 위주로 이제 빠를 옮겨가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스스로 혼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들어보면 뭐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8쪽 갑니다. 8쪽. 자, 앞으로는 수업에 참가할 때 형광펜 하나씩 장만하도록 해라. 연두색이나 노란색 추천한다. 시뻘건색 비추. 자, 갑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은근히 구석기 시대가 좀 나옵니다. 알겠죠? 구석기 시대가 은근히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해 보면 지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베끼는 거죠. 자, 갑니다. 1번 보세요. 1번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알려주는 자, 이런 뭐라고? 그 동간진 유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자마자 뭐 대충 이거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걸 쉽게 뽑아줬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사실은 문제를 정말 잘 냈죠. 깔끔하게. 국가고시센터는 요즘에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여전히 좀 지저분하죠. 2번, 3번, 4번이 전부 경찰 기출이에요. 자, 2번 문제는 요거는 국가직 지방직에 내도 좋은 아주 깔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3번이 틀렸죠? 왜? 자,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언제?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색칠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동남이 1번. 자,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순뱃지르개를 만들어서 썼다. 자, 순뱃지르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후기 구석기야. 맞지? 자, 그런데 이 지문은 지금까지 아마 반복된 횟수만 한 열댓 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정답을 가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칠한다. 자, 부산 동삼동 폐총 유적에서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까지 색칠합니다. 요 신석기 시대죠? 자, 뭘 보여준다? 자, 당시에 신석기인들이 어떤 자, 뭡니까? 어떤 예술 활동 또는 약간 좀 어떤 그 신의 모습을 형상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종교 관념 또는 예술 활동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부산 동삼동 폐총 유적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 가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기출 문제 풀다 보면 계속 이 지문 반복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제 기출은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자, 3번 문제도 문제 참 좋죠? 자, 문제 깔끔하니 좋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자, 보세요. 대가리하고 꼬랑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대가리는 자, 제주도 고산리 유적이나 양양 오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아주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예요. 그런데 집자리에 자, 목책이나 환호 등의 방어 시설을 갖추었다. 이 뒤에는 청동기 시대 이후에 집자리 유적에 대한 마을 유적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장난칩니다. 앞대가리와 뒤에 꼬랑지를 이렇게 장난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냐? 아니죠. 이 문제는 동그라미 1번 선택지와 동그라미 3번 선택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선택지. 자, 요거 자, 뒤에 보세요. 경찰에서만 딱 3번 반복되었습니다. 아직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나온 적 없어요. 경찰 기출에서만 3번 반복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4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가보면 또 지문이 나옵니다. 뭐, 자, 어디냐면은 11번에도 또 지문이 나옵니다. 계속 지금 지문들이 반복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자, 비록 경찰 기출이지만 나는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지만 어떻게 한다? 이건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중기 구석기 시대에는 자 몸돌에서 격지 같은 걸 떼어내서 이걸 잔손, 그러니까 이걸 손질해 갖고 자 뭐라고 도구로 만들어 썼다. 오케이 말이? 자, 여러분 요 지문 그대로 살려줍니다. 자, 출제자는 이런 지문 함부로 못 바꿉니다. 알겠죠? 그냥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해서 문제를 내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선수들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신석기 시대는 백두산이나 일본에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흑요석이 사용됐다. 색칠합니다. 자, 선수들 이거 2015년에 기출됐죠. 자, 우리 공시에 이게 기출된 게 한 두세 번 됩니다. 자, 봐봐요. 양양 오산리. 양양 오산리에서 흑요석이 발견됐는데 얘는 원산지가 백두산 근처야. 자,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에서 또 흑요석이 발견된데 얘는 일본의 규슈 나가사키야. 원산지가. 이건 뭘 보여준다? 자, 둘 다 신석기 유적지인데 여기서 흑요석이 발견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신석기 시대 상당히 뭡니까? 이 원거리 교역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오케이 말이. 동그라미 3번 지문. 자, 간만에 다시 반복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국가직 지방직 스타일은 아니에요. 경찰스러운 문제입니다. 국가직 지방직은 절대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문장 안 만듭니다. 자, 선수들. 그래도 우리는 연습용으로 도움이 되죠.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습니까? 더띠터기? 검은간터기? 이거 언제입니까? 철기시대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4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한 지문이고요. 1번, 2번 지문 좀 살려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 또 반복되죠? 자, 구석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도구로 만들어 썼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3번에도 3번의 동그라미 1번, 4번의 동그라미 1번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사람들도 자, 이거 요 지문 자, 이 지문 앞으로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선수들.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이제 자, 양양 직영리 유적 있죠. 자, 요게 이제 기출에 몇 번씩 나왔습니다. 이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알겠죠? 자, 양양 직영리 유적에서는 자, 이런 뭐라고? 원형 음집에 중앙에 화덕 자리가 있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신석기 유적지 중에서 쌤이 뭐 맨날 알아두라고 하는 게 다섯 개가 있었는데 아, 양양 직영리 유적도 이번에는 좀 뭐 들어둬야 되겠구나. 양양 직영리 유적이 아 이게 신석기 시대 유적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5번부터 8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승배찌르기가 자 주먹도끼는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승배찌르기라고 하는 게 들어간 뭐라고 이게? 이건 후기 구석기 또는 중석기 시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이 그게 틀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요거 신석기 시대 움집하고 청동기 시대 움집하고 요거 구별하는 문제 자주 나오죠. 신석기 시대 움집은 원형이고, 자, 그다음에 뭐가 동그라미 방형이거나 원형이고, 자, 그다음 이제 땅을 상당히 깊게 팠고 반지하 형태고 움집 중앙에 화덕 자리가 위치하고 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 뭐 6번도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죠. 자, 여러분 이렇게 승배찌르기 계속 지금 반복돼서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불공간 토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눌러찍기 문 토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아빈문 토기라고 하는 것인데 신석기 시대 토기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선수들 7번 갑니다. 자, 여러분 7번 별표 하나 조진다. 7번이 참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약간 난이도도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딱지 3개 안 붙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자 공부할 게 많아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왜 틀렸습니까? 밑줄 친다.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 이거 뭐죠?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런 가옥구조가 등장하죠. 근데 앞에 대가리는 부산 동삼동 패촉유적 앞에 대가리는 신석기 시대야. 근데 뒤에 내용은 이건 청동기 시대 모습이죠.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렸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수들. 동그라미 3번. 자, 이거 뭐? 자, 흥수아이는 뭐다? 그렇죠. 이거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5살 정도로 추정된 어린아이 인골 유적을 우리가 자 뭐라고 한다? 자, 이걸 우리가 흥수아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자주 아니어도 3, 4년, 4, 5년에 한 번씩 이 바위 그림 나옵니다. 자, 선수들. 내가 울주 방구대안각화에는 자, 울주 방구대안각화에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 핵심이 뭐라 그랬어? 이거라 그랬잖아, 이거. 그렇지? 자, 여러분 동해바다 쪽으로는 뭐가 많아요? 물고기, 바닷고기. 그중에서도 뭐라고? 고래. 그 다음에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고래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육지 쪽으로는 뭡니까? 들짐승, 산짐승들이 많이 조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뭡니까? 사슴으로 추정되는 그런 문양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울주 반구대안각화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울주 반구대 안각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옆에 설명을 써놓은 거 있죠.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이건 뭐죠? 이건 고령의 장길이 안각화 또는 자 울주의 천전리 안각화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문장만 가지고는 천전리 안각화인지 장길이 안각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서브노트, 우리 기본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PPT로 보여드릴 때 장길이 양각화하고 제가 천전이 양각화 사진 맨날 보여드립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생각해봐. 우리 오빠 장길이 양각화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 장길이 양각화하고 천전이 양각화는 공통적인 건 뭐야? 동심원은 공통적이야. 근데 장길이 양각화는 어떻습니까? 봤더니까 이게 좀 그 사각형 그걸 뭐라고 방패 모양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해. 근데 천전이 양각화는 뭡니까? 마른 목골을 겹친 마른 목골이 막 계속 이어져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보면서 아 이게 자 반구대 양각화인지 천전이 양각화인지 장길이 양각화인지 요거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잊을만 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동그라미 1번. 이 사천 늑도 유적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천 늑도 유적이 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철기시대죠. 철기시대 유적인데 사천이면 한반도 남쪽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발견됐습니까? 뭐 중국 화폐인 발양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의 야요이 토기. 자, 그 다음에 낭낭토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수 이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발견됐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뭘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당시에 기원 전후한 무렵에, 즉 철기시대 기원 전후한 무렵에 자 일본의 규슈 지역과 한반도 남부, 자 그 다음에 낭낭 지역, 중원 지역 이들의 뭡니까?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게 바로 뭐라고? 사천 늑도 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천 늑도 유적은 우리 공시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얘는 앞으로 다시 나온다. 제가 봤을 땐 얘는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알겠죠? 자, 동그라미 1번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우리 경찰답지 않게 문제를 좀 많이 세련되게 냈습니다. 경찰이 문제를 조금 지저분하게 냈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경찰에서 기출문제가 220문제 정도 되는데 아, 경찰이 21번이가 쳤으니까 곱하기 20문제 하면은 420문제 정도 되는데 그 420문제의 경찰 기출 중에서 자 어려운 문제 10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요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천 전말동굴에서 자 이런 뭐라고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털 코뿌리 뼈가 발견되었다. 자 또는 뭡니까? 사람 얼굴이 새겨진 동물의 뼈가 발견되었다. 자 요거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된 지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거 왜 틀렸습니까? 이거 왜 틀렸습니까? 자연현상에도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게 이게 토테미즘이야 애니미즘이야? 애니미즘이죠. 얘는 말장난을 쳐도 진짜 고급 말장난을 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세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거 한능검에는 나온 적이 있지만 우리 공시 역사상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지문이야. 쌤, 저는 9급 컷낮은 직렬 준비하는데 이런 거 봐둘까요? 너 버려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쌤, 제가 전국 일행 준비해요. 저 한국사 무조건 95점 아니면 만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그라미 2번 지문 형광펜으로 색칠해놓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서에 10년 전부터 있던 지문입니다. 자, 제가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선수 부여 성국리 유적 들어봤지? 아, 내 눈 봐봐. 부여 성국리 유적 들어봤지? 기원전 5세기경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마을 유적이야. 자, 여러분들 중에서 쌤, 저 기술직 준비해요. 이 사람들도 어디까지는 알아두셔야 되냐면 부여 성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 마을 유적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렇죠. 타나미가 발견되어서 변홍사 흔적을 보여준다. 알겠지? 그 다음에 성국리식 토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토기가 발견되었다. 알겠지? 자 요 정도는 뭡니까?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도 알아놔야 돼. 그런데 자 9급 전국일행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플러스 요 지문 송국리식 집터라고 하는 게 발견됐는데 이 송국리식 집터가 이게 모양이 아주 독특해요.
가운데 구덩이 자, 이제 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양쪽 끝에 기둥을 세운 아주 독특한 형태입니다. 자, 송곳니 원형 집터의 경우에 집터의 바닥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특징이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공시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지문입니다, 이게. 이게 다시 나오려면 제가 봤을 땐한 5년 기다려야 돼. 지금 2017년 나왔지? 자, 이제 3년 흘렸으니까 내년이나 후년쯤 나온다. 알겠죠? 그러나 그때도 얘가 정답을 결정하는 지문은 아닐 거야, 아마. 얘가 만약에 정답을 결정하면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 솔직히, 자, 너무 어려운 지문이야. 알겠죠? 자, 넘어간다. 야, 내가 그, 저기, 뭐야, 그 연습용, 그, 회동용 책 나눠둘 테니까 그냥 책에다 푸세요. 이거 아까 와서 뭐 종이에다가 빈종이에다 풀고 그러지 마시라고. 학습 효과 없어. 그냥 책에다 풀어. 알겠지? 자, 그다음에 선수들 간다. 자, 9번부터 12번 갑니다. 여기 문제 아름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9번에 동그라미 4번 왜 틀린지 알죠? 자, 흥수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청원 두루봉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과 관련된 게 흥수아이야. 4번이 왜 틀린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문제에서는 쌤 동그라미 3번 2번 끼 알아둘까요? No. 동그라미 1번 지문과 동그라미 2번 지문만 살려줍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 자, 연천 전곡리에서 자, 알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됐다. 우리 뭐다잘 알고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지문 좀 생소하다.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소방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여러분, 제천 전말동굴에서, 자, 이런 뭐라고? 털 코뿌리뼈가 출토되었다. 또는 12번의 동그라미 3번처럼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가 출토되었다. 둘다 같은 지문입니다, 이게. 오케이, 말해.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천 전말동굴도 지금, 제천 전말동굴에서 뭐가 발견된지, 이거 가지고 지금, 지문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만 지금 세번 보여드린 거야, 세 번.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를 풀면서, 이거 동그라미 1, 2, 3, 4번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답 없는 것 같은데? 한참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사실 좀 국가고시센터는 절대 이렇게 문제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경찰 경관스러운 문제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1, 2, 3, 4번 다 맞는 것 같은데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이 많이 틀렸냐? 아니에요. 살짝 틀렸습니다. 자르개가 아니라 찌르개입니다. 알겠지? 자르개가 아니라 찌르개라고. 자, 굳이 따지자면 밀개, 긁개, 자르개는 조리용입니다. 조리용. 알겠죠? 오케이, 말이.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여기 계신 대부분은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와, 씨발, 이 문제 이렇게 나오면 내가 현장에서도 틀릴 것 같은데 이건 국가직스럽지 않은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노노. 알겠죠? 자, 근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구석기 시대가 수십만 년이니까 이게 다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뗀 석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만능 석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석기 시대가 이제 몇만 년, 몇십만 년막 흘러가면서 이제 좀더 이제 어떻습니까? 발전하죠. 뗀 석기도 좀더 분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뗀 석기가 점차 어떻게 된다고 용도에 맞게 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주먹도끼, 찍개, 찌르개 이런 건 뭐라고? 이건 사냥용이야. 자, 그다음에 긁개, 밀개, 자르개 이런 건 뭐라고? 조리용이야. 알겠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좀 살짝 오버했다. 살짝 좀 오버했다. 이걸 경관에 내놨으니까 그렇지. 만약 국가직 지방직에 내놨으면 이 문제는 욕 많이 얻어먹었을 겁니다. 자, 너무 쫄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1번. 자, 11번 자, 선수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번, 2번을 답친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3번, 4번을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서 답을 고민했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 3번에 중기 구석기 시대는 자, 느발루아 기법. 자, 여러분 느발루아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 중기 구석기 시대에 사용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선배찌르게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언제라고 그랬어? 후기 구석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그래요. 동그라미 4번도 이게 공시 역사상 처음 나오는 지문이야. 그다음 동그라미 3번도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 공시에서 처음 나온 단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시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는 와 씨발 선배 찌르게는 후기 구석기니까 틀린 것 같아. 근데 동그라미 4번도 또 잘 모르는 지문이야. 상당히 고민스럽죠. 이럴 때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선사시대 문제 중에서는 지금까지 13년, 14년 동안 공개된 기출문제에 선사시대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못해도 5, 60문제, 6, 70문제 정도가 기출이 됐겠죠. 선사시대에서만. 그 선사시대에서 기출된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알겠죠? 자, 근데 국가직 지방직에서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이 정도 문제는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심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1, 2, 3, 4번 중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 한국사 같은 과목에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한국사 같은 과목에 완벽한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냥 1, 2, 3, 4번 중에서 제일 틀린 새끼 조져야 되는 겁니다. 제일 맞는 새끼 고르거나 제일 틀린 새끼 조져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잘 모르겠어. 동그라미 4번 잘 모르겠어. 고정은 욕은 나중에 해야지. 고정 개새끼 이거 왜 강조 안 했지? 그 욕은 나중에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순간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배 찌르게는 이건 무조건 구석기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 이 문제 풀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알아두자. 자, 첫 번째로는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하는 게 중기 구석기에 쓰인 건 사실이다. 쓰인 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자, 그다음에 자, 후기 그러니까 선배 찌르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후기 구석기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어디로 가냐면은 자, 12번 갑니다. 12번. 자, 12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기출 지문이 반복되죠? 계속 기출 지문이 반복됩니다. 자, 연천 정곡리에서 아실리안령 규목도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정답 고르는 건 쉽죠. 왜? 부산 동삼동 동그라미 2번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인데 지금 대가리 문제 물음을 보라고. 구석기 시대인 것은 아닌 것은 이거 물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2번은 신석기 시대니까 뭐 2번이 틀린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전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신석기인데 신석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틀릴만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자, 13번에 자, 제주도 고산리 유적 나왔죠? 자, 요 문제 참 문제 잘 냈습니다. 진짜 그 출제한 사람 나름 자, 영훈이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산리 유적 좀 중요한데 의외로 시험에 안 나왔죠.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를 묻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요거 색칠 한번 해볼까요? 고인돌의 간돌검을 부장하였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이 간돌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제석검인데 돌을 갈아서 이제 칼로 만들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자, 신석기 시대에 간돌검을 썼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적 발굴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적 발굴로 나온 간돌검은 전부 청동기 유적지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한국의 선사시대에서는 이 문제를 낼 수 있다 없다. 뭐 신석기 시대 간돌검이 쓰였니 안 쓰였니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돌검이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간돌검이 사용되었다. OX야. O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몇 번 나온 거예요. 이 기출이 몇 번 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14번. 뭐 14번 문제 좀 쉬우니까 제가 좀 스킵할게요.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자, 여러분 15번을 봤으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산 동삼동. 자, 그 다음에 양양 오산리.
뭐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죠. 자, 그러면 쉽게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 스킵합니다. 16번 보세요. 자, 16번은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가 쉽죠. 근데 탐구 자료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석기 시대의 원시 신앙,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냥 애우고 넘어가잖아. 그냥 단어만 애우고 넘어가잖아. 자, 여러분, 첫 번째 줄. 자연물이다. 자연 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이거 뭐예요? 애니미즘입니다. 됐죠? 두 번째 줄. 무당과 그 주술을 믿었다. 뭐죠? 샤머니즘입니다. 됐죠? 오케이, 말해.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문제 자체는 워낙 쉽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17번부터 20번까지 보세요. 여러분, 17번 문제는 약간 문제 푸는 센스가 있어야 돼. 까딱하면 이 문제, 어? 이거 구석기 시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친절하게도 기억니은 니글 리을에 구석기 시대는 없네? 그럼 상식적으로 이거 지금 신석기 시대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시족별로.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도 여전히 자 농경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뭡니까? 식량을 얻는 자 주된 수단은 여전히 채집, 어로, 뭐 사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두 줄, 세 줄을 읽었을 때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지금 이게. 됐죠? 그렇게 해서 약간 문제 푸는 약간의 어떤 센스가 좀 필요하다. 니은과 리을은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죠. 니은과 리을은 청동기 시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18번 뭐 문제 좀 쉬우니까 제가 그냥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좀 쉬우니까 좀 스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 사진이 뭐죠? 그게 갈돌과 갈판이잖아요. 이 갈돌과 갈판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미치겠어? 아니,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했다며. 근데 그 농경이 자, 여러분 뭡니까? 조피, 수수 같은 이런 잡곡류라며. 그 잡곡류를 따다가 그냥 막 먹어? 그렇게 원시적이야? 상식적으로 이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을까? 갈아서 분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빵을 굽거나 누드를 만들거나 그렇게 했겠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짐승들이 아니야. 나름 요리해 먹었다고. 분말을 만들어갖고 요리해 먹었다고. 알겠지? 실제로 나와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20번도 자 20번도 뭐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4번까지 보시겠습니다. 21번 문제가 이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물었잖아요. 간돌검. 야들아. 자, 우리 선수. 한국의 신석기 시대에 간돌검이 쓰였냐? 라고 하면 좀 애매해. 상식적으로 쓰였을 것 같은데 좀 유물유적으로 발견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럼 한국의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과 더불어서 간돌검도 쓰였다. OX야. O야. 왜? 유물로 발견되거든. 야, 내가 자 당신 잘 생각해봐. 내가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야 구리는 엄청 귀하다 이거. 재련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럼 청동거울이나 청동검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족장이나 이런 지배계급이에요. 청동기 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파형동검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제사장이나 군장이나 이런 힘 있는 자들이 아니면 대다수는 비파형동검이나 청동거울이나 이거 구경도 못 해봤어. 구경도. 대부분은 뭘 사용합니까? 목기, 석기로 사용된 각종 도구를 여전히 쓰고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반달돌칼
자, 그다음 뭐 돌자기, 홈자기, 바퀴날 도끼, 간돌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이게 뭐라고? 돌로 만든 거지만 대부분 이건 청동기 시대와 관련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디로 가냐면은 22번으로 갑니다. 22번. 뭐 요 문제도 자 이런 문제 보셨죠? 이게 작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나름 깔끔하게 내죠. 국가직 지방직은요 깔끔하게 냅니다. 이상하게 안 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창원 다월이 유적에서 자 문자를 적는 부시 출토되었다. 어느 시대의 모습이야? 철기시대의 모습이죠. 철기시대의 모습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도 제가 그냥 스킵할게요. 23번 수임 그 용호동 유적 이번 기회에 알아둘까요? 미쳤어? 딱 보면 모르겠어? 그냥 뭐 버릴 거, 그러니까 좀 살려야 될 거. 여러분들이 좀 보이죠? 이런 거 안 살려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24번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린지는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벼농사 문화가 시작된 건 언제다? 청동기 시대다. 자, 여주 흔암리. 자, 그다음 부여 송곡리. 자, 여기에서 자, 이런 뭐라고? 벼농사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다나미가 발견됐죠. 자, 이 문제에서 제가 그냥 넘어가 자, 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문들이고 요건 뭐 제가 새삼스럽게 강조를 안 해도 되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미송이식 토기, 민문이 토기, 붉은간 토기가 청동기 시대의 토기다. 이건 알겠는데 오라 이거 팽이형 토기? 자,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에 민문이 토기가 이제 널리 나타나는데 이 민문이 토기가 시기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동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민문이 토기를 팽이형 토기라 그래요. 청천강부터 이제 그 압록강 사이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민문이 토기는 이건 미송이식 토기라 그래. 그다음 이제 부여 송곡리식 토기도 민문이 토기의 일종이야. 그래서 이제 팽이형 토기라고 하는 건 대동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민문이 토기의 일종이야. 선생님 이번 기회 알아둘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이 문제는 뭐 문제 푸는 게 워낙 확실하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25번부터 28번까지 뭐 25번, 26번은 그냥 제가 좀 스킵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 이렇게 안각화가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원직이긴 하지만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게 장길이 안각화입니다. 장길이 안각화를 봤더니까 이게 동심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약간 좀 기하학적 문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사실 이거 봐도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런 암각화는 대부분 청동기 시대로 지금 현재 보고 있죠. 청동기 시대에 이런 암각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청동기 시대라고 가정을 하면 정답은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에 가는 자 이건 뭡니까? 동무덤이죠. 동무덤. 널무덤, 동무덤 할 때 동무덤이 되겠습니다. 철기시대 자 무덤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이건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철기시대, 나는 청동기시대.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쌤 혹시 뭐 쉬운 문제만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뽑았,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뺐다면 문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쉬워서 뺀 거야. 자, 이게 지난 5년 동안 7급 경강까지 포함해서 기출문제 다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아까 봤더니까 어떻습니까? 28문제 정도 내가 자력으로 풀었는데 쌤 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틀렸어요.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그 구석기 문제 그 한두 문제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 문제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8문제 풀었는데 뭐 쌤 제가 한 두 문제 틀렸는데 이거 좀 제가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이렇게 풀면서 또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알겠죠? 자, 선사를 틀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간다. 고조선과 초기국가 갑니다. 자, 고조선과 초기국가. 자, 최근에는 이제 고조선 문제가 좀 나와요. 좀 나옵니다. 자, 선수들. 자, 지금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고조선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조선 문제 무시할 수 없죠? 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 고조선 문제 다 실었습니까? 제가 한 문제, 경과 문제 한 문제 뺀게 있습니다. 그뭐 여고동시 나오는 그거. 아이, 그거 난뭐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뺐습니다. 제가 뺀 문제들은 뭐 모의고사에서 제가 충실히 또 반영하니까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선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뭐 탐구 자료를 8조법을 줬으니까 쉽게 정답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4번. 아까 1번 문제에 동그라미 4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고조선에서는 자,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설치했다는 자, 기록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문제 너무 쉬우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돼. 왜? 이 탐구 자료가 꽤 유명한 탐구 자료야. 자, 여러분,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자, 그러자 뭡니까? 조선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자, 뭡니까? 이 연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는데, 자, 뭐 어쩌저쩌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읊어드렸던 이야기와 일치하죠. 우리 선수. 자, 제가 기원전 3세기, 4세기경에 고조선의 모습을 전하는 중국 사서들이 있습니다. 위략, 한서, 사기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라고? 자, 고조선과 인접하고 있는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을 칭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자,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설치했다. 이 얘기는 번역하면 상당한 정도로 통치 조직을 갖춘 나라였다. 그렇게 주먹구구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초에 중국 문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연나라 장수 진계 이치님으로 고조선이 서쪽 변경 2000여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세기 후반 사료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 조선의 왕. 자, 이런 뭐라고? 부가 죽자 그의 아들 준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아, 고조선이 왕위 세습이 이루어질 정도로 왕권이 상당히 강한 나라였구나. 자, 이네 가지 내용이 뭐라고? 기원전 3세기, 4세기 모습입니다. 맞죠? 위만조선 성립 이전에. 자, 여러분, 중국 측 문헌. 어디? 자, 위략, 한서, 사기 등의 뭡니까? 중국 측 문헌에 전하는 고조선의 모습이야. 오케이, 말이? 네 가지. 제가 늘 PPT로 보여드리고 서브노트에 제가 말씀드린 딱그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선수들. 자, 지금 이 사료가 무슨 사료인지 알겠죠? 이거 되게 유명한 필수 사료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인용됐던 사료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갑니다. 4번. 자, 여러분 4번 문제. 자,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출제자를 나름 칭찬해 주고 싶어도 새끼가 문제를 만들다 말았어. 동그라미 2번. 그냥 맞는 지문으로 하면 좋잖아. 이걸 어거지로 틀리게 하려니까. 조선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 이게 뭐냐에. 왜 틀린지 알겠죠? 근데 이 동그라미 1번 이 지문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자는 많이 들어봤죠? 이 산해경에도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이 나와요. 고조선이 연나라와 인접한 나라라는 기록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관자뿐만 아니라 산해경이라고 하는 중국 문헌에도 자, 이러면 뭐라고? 고조선, 이 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5번부터 8번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린지 알죠? 삼국 사기가 아니라 삼국 유사입니다. 맞죠?
근데 5번의 동그라미 1번 보이죠? 자, 이 지문 지금까지 몇 번 반복됐냐? 아마 한 7번, 8번 반복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지문이 어색한 사람은 진짜 이거, 자, 이 위장공식 맞습니다. 이게 한 번도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그라미 1번 지문은 지금 한 7번, 8번 정도 반복된 지문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이건 지금 결국 뭘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위만조선을 결국 물어보는 거예요. 가는 위만조선의 성립비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의 공격으로 위만조선이 결국 멸망한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왜 틀리고 3번은 왜 틀릴까요? 동그라미 2번 왜 틀렸어? 위만조선 성립 바로 이전의 모습이잖아. 위만조선 성립 한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자,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의 가혹한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풍속이 각박해지고 그래서 법조항이 60여 개조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6번 같은 문제, 자,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공시는요, 난 지론이 그거야. 물론 2018년 국가직 구급처럼 나오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국가고시센터가 이렇게까지 실수한 적이 없거든. 이때는 좀 이 새끼들이 미쳤나 봐.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지금 다 일정하죠. 제 지론이 그거야. 17문제는 다 이런 문제야. 변별력 주는 문제는 세 문제다. 알겠죠?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진짜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야. 그래도 정상적으로 공부한 애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실수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올해 국가직 구급. 난 올해 국가직 구급 출제한 사람 칭찬해주고 싶어. 그 해방 이후에 그 경제를 묻는 문제는 솔직히 약간 만점 방지용 문제에 가까워. 그리고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약간 어려운 문제야. 그 다음 나머지 16문제 정도는 진짜 이거는, 이거 틀리면 이거 얘는 진짜 매국노 맞아. 얘는 진짜 위장공시생 맞아. 근데 올해 국가직 구급 어땠습니까? 컷 높은 직렬 말고 최하 발표 나오면 되겠지만 85점, 90점 맞고 다 붙었거든. 기술직도 85점, 80점 맞고도 다 붙었거든. 나는 여러분들한테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그러면 이 세 문제 버립니까? 미쳐서 버리게? 일단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이게 되고 나서 자꾸 뭐 모의고사 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중심 잘 잡으시라는 거지. 여기에 너무 목 매달지 말고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 갑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만 더 하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세요. 자, 문제 아주 좋죠? 동그라미 1번. 표제 음주 동국 사략 색칠합니다. 자, 이 표제 음주 동국 사략이 자, 우리 공시에 한 세 번, 네 번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종 때. 자, 여러분, 유희령이 쓴 이 표제 음주 동국 사략. 이거는 당연히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 동국 통감을 축약하려는 시도잖아. 동국 통감이 뭡니까? 고조선부터, 단군 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책이 동국 통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국 통감을 축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고조선 관련 기록, 단군 조선 관련 기록이 당연히 있겠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약간 있는데 왜? 동그라미 1번 지문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또 반복됐죠? 동그라미 4번. 연나라입니까? 한나라입니까?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자, 고조선이
자, 여러분, 연나라와 군사적으로 대립한 건 사실이지만, 연나라의 침공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말이. 자, 여러분, 7번 문제. 저는 난이도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살려줘야 되는 것은 동그라미 2번과 3번입니다. 자, 이건 단군 신화죠. 근데 동그라미 1번은 이건 관자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단군 신화에는 이런 얘기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이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번 답친 사람은 없을 거고, 1번과 3번이 왜 맞는지를 설명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왜 맞냐? 자, 우리 선수. 삼국유사에서 일연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고기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자, 이런 말하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군신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의 앞머리에 뭐라고 나온다고? 고기에 따르면, 쉽게 말하면, 일연 스스로가 자기가 이 단군신화를 창작한 게 아니라, 자기도 고기에 있는, 고기라고 하는 문헌에 있는 걸 자기가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은 그게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은 뭐야? 자, 선수들. 이런 삼국유사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단군 왕검이 아사들의 도읍을 하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해가 뭐라고? 자, 경인년인데, 자, 그때는 뭐라고? 요임금이 제의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산을 했더니까 요임금이, 자,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은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거든. 육식갑자는 60년에 한 번씩 경인년 돌아올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역산을 했더니까, 자, 이런 말하고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온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선수. 내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려.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진짜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세워져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연은, 자, 우리 역사가 중국만큼이나 유구하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중국의 뭡니까? 전설상의 임금인 그 요임금이 제의했던 시절까지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끌어올린 거지. 쉽게 말하면, 자, 이런 말하고,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나름 역사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우리는 팩트. 자, 뭐라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자, 여러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해가 뭐라고? 자, 그렇죠. 자, 이때가 요임금이, 자, 중국의 요임금이 제의하고 있던 시기였다. 여기까지는 확실하잖아. 맞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그 문장이야. 근데 이 문장 몇번 나왔습니다. 몇 번. 알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간다. 자, 9번하고 10번 갑니다. 자, 여러분 9번에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니은은 언제예요? 요 창해군을 설치한 게 이게 자, 여러분, 뭐라고? 예국의 군장, 남녀가. 자, 여러분, 한의 투항을 하자. 한이 여기다 창해군을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야? 자, 요게 고조선 멸망 딱 20년 전 이야기란 말이야. 요게 좀 이따가 섭화 사건으로 이어지고, 요 섭화 사건 때문에 한이 대규모로 우리 고조선을 침공해갖고 고조선이 멸망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한이 창해군을 설치하면서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한 건 갑니까? 납니까? 나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나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리를 봐봐. 비파형 동건과 고인돌은 자, 고조선의 그 초기 강력을 나타내주는 유물이지. 그럼 굳이 따지자면 가에 들어가야 돼? 나에 들어가야 돼. 가에 들어가야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자, 여러분, 10번에
뭐 기역과 디귿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문이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은 자 여러분 성공리식토기가 아니라 미성리식토기로 고쳐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리을 들어간 새끼 제끼고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은 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야. 왜? 니은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이 또 생기지. 자, 여러분 조선시대는 이 기자동네설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죠. 자, 이 기자동네설이 어디에 쓰인 거야? 자, 우리 조선이 저 옛날부터 뭐라고? 그렇죠. 기자라고 하는 성현이 교화한 땅, 다른 오랑캐 땅과는 다른 자, 여러분 뭐라고? 유교적인 교화가 저 옛날부터 이루어진 그런 땅이라고 하는 논리로 발전하는 거지. 자, 여러분 조선시대는 자, 이 기자동네설을 상당히 긍정하고 있고 이걸 오히려 뭡니까? 당시 이제 어떤 조선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동그라미 니은은 사실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 11번과 12번. 자, 그다음에 13, 14, 15, 16. 그러니까 15번까지가 이게 다 전부 이게 부여 문제입니다. 초기 국가 중에서 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 나라가 뭐라고? 부여입니다. 그래서 부여가 단연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11번은 뭐 이거 쉽게 부여가 나오죠. 뭐 이런 문제 좀 스킵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요 설명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탐구자료 보세요.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 서쪽은 선비. 보입니까? 사방 2000여리가 되고 8만호의 자, 호수는 8만호 정도 되는. 자, 이건 지금 어느 나라의 지금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2번 누구? 사만. 동그라미 3번 누구? 동해. 동그라미 4번 누구?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싱겁겠지만 지금 이제 초시생들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빠른 시간에 한국사 내공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택지 분석을 하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어쩌면 이 수업이 끝나는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나름 달인 돼 있을 겁니다. 선택지 분석하십시오. 알겠죠? 요즘에는 이게 다 됩니다. 국가고시센터 문제는 거의 90% 이상 다 선택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13번. 자, 13번 탐구 자료에서 나머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두개 색칠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기륭을 점쳤다. 자, 이게 이제 우제전법 말하는 거죠? 자, 우제전법은 자, 부여나 고구려의 공통된 모습이지만 자, 수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무조건 부여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색칠합니다. 이거 형사치수원이죠. 형사치수원도 자,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들이 1번 답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나 말을 순장했다는 건 사람을 순장했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죠? 문제를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은 이건 뭡니까? 이건 사만. 이 사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자, 아마 문제를 성급히 풀다가 동그라미 1번 답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14번 보세요. 자, 14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 일책 12법 나오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요거 색칠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뭐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나라 부여입니다. 자, 그런데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죠. 디귿 누구? 고구려.
디귿 고구려, 그 다음에 리을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니은 있죠. 요거 색칠합니다. 국왕의 장례에는 자 당시에 한나라에서 보내준 옥갑을 자 이런 말하고 국왕의 장례에 사용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우리 공식 기출에 13년, 14년 동안 딱 두 번 나온 지문입니다. 딱 두 번 나온 지문입니다. 이번 기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자, 부연대요.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습니까? 자, 부여가 완전히 멸망한 건 언제? 광개토 대왕 때가 아니라 광개토왕 뒤에 장수왕도 아니고 장수왕 손자인 언제? 문자왕 때. 문자명왕 때 고구려가 아까 그러니까 고구려에 복속된 거죠. 됐습니까? 왜 동그라미 4번이 틀린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간다. 16번. 자, 여러분 16번 탕구자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색칠해 볼까요? 그 나라의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좌식자가 만여 명이나 된다. 자, 이 사료 되게 유명한 겁니다. 앉아서 식자하는 새끼들. 자, 이 고구려의 지배층을 말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자, 여러분 대가나 호민을 뭐라고 한다? 좌식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 고구려는 자, 생산을 통해 종사하지 않는 좌식자가 만여 명이나 된다. 전형적으로 고구려 경제가 약탈 경제 구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삼국지 위서동 이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뽑으면 쉽게 정답이 나오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뭐 20번까지 20번까지 하고 쉬죠. 뭐 여러분들 오진보가 또 터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갑니다. 17번에 뭐 전형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수순과 초기국가 문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못 풀 문제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로 약간 까탈스럽고 나머지 18문제, 19문제는 거의 보자마자 문제 풉니다. 자, 여러분 가는 누굽니까? 부여죠? 자, 가는 부여가 되겠고요. 나는 누굽니까?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정답이 나오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자, 이거 중요합니다. 대군왕은 없고 대대로 읍나계는 장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나라 누굽니까? 자, 이건 옥저나 동예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옥저나 동예는 자, 그러니까 연맹체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8번 보세요. 자, 이거 옥저의 민며느리제죠. 옥저의 민며느리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이 자, 4번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20번. 자, 난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어. 애들 질문하는 거 보고. 야, 19번에 이번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 이거 틀렸다는 새끼들이 있어? 야, 봐봐. 두 번째 줄에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 아니야? 20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봐봐.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고 농사 짓기에 적합하다. 이게 어느 나라의 자연환경을 설명하는 거야? 야, 봐라고. 옥저가 지금 여기 있는 나라인데 이 뒤에 뭐가 있어? 개마대산. 이 개마곤이 여기 있단 말이야. 함경산맥이 여기 있단 말이야. 큰 산을 등지고 있고 큰 바다를 향해 있다. 이 설명을 딱 들으면 이거 옥저네.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옥저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옥저인지 강력한 힌트가 뭐 있어? 딱 중간에 보면 창을 잘 다루고 보전에 능했다. 이것도 몇 번 기출된 지문이지 않아?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 두 개로도 마음이 불안했던 거야. 또 마지막 결정적인 또 힌트를 또 줘요. 그들은 장사를 지내는데 큰 나뭇가게에다가 이게 부여의 가족 공동 무덤을 설명하는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걱정이 됐던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번 지방직 구급은 쉽게 내자는 게 컨셉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옥저를 못 뽑아줄까 봐 무려 힌트를 세 개나 줬네? 당연히 1번 아니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20번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북쪽은 음누부여, 남쪽은 예멕과 맞닿아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작아서 큰 나라 틈바구니에서 핍박받다가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힌트가 두 개가 있죠.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또, 자,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고 농사짓기에 적합했다. 어느 나라입니까? 옥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잠깐 잘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안 푸신 분들은 쉬는 시간이라도 좀 푸세요.